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기초의원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가 공사 자재가 상승 등의 악재가 겹쳐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대로라면 내년 초 착공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월군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신소재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지역 안착을 도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원주 출신의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도내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홍천군을 제외한 17곳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완료했는데요. 그런데 이 원구성이 기초의회 밖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시민의 대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지적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의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투표를 마친 시의원들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집어넣습니다. 지난달 원주시 의회에서 치러진 후반기 의장 투표 현장. 후반기 의장 선거는 끝났지만 상임위원 자리를 두고 정당 간 다툼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주시 의회뿐이 아닙니다. 최근 횡성군에서는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한 의원이 삭발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의장단 구성에 대해 했던 말이 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의장 선출을 해야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의회들은 뭐 국회의원의 그냥 뭐 그 수족 노릇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도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 그냥 밥그릇 챙기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눈총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가 지금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정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수당이 되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거의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죠. 원래 지상에서라기보다는 영향을 당연히 끼치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은 비단 의장단 선거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의원 전체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내세우던 기초의회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자율성이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의원 자체가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면 자신이 자율적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일부 의원들은 기존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의원들이 탈당해 맑은정치보수연합이라는 교섭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맑은정치보수연합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직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다며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든 겁니다. 최근 도내에서는 기초의회 무용론을 내세우며 폐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의회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죠. 제2경춘국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사업비가 오르면서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초 착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남양주 화도읍에서 가평을 지나 춘천 서면까지 이어지는 33.7km 길을 4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차를 타면 걸리는 시간은 50분. 도로가 개통되면 25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2019년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지만 아직 첫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노선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나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크게 오른 겁니다. 2019년 당시 사업비는 1조 2,863억 원, 지금은 5천억 원 늘어난 1조 7,9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사업비가 늘면서 제2경춘국도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에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인데 강원도는 협의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에 하여간 총사업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업체 선정이 돼서 공사 착공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춘천시도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2경춘국도 건설의 시급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지금 이것을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는 그런 준비를 기재부에 올릴 텐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저기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강원도와 기재부, 원주국토관리청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적정성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경제관료로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원주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서울 영동고등학교와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주리 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환경부 장관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 강원대와 인하대 연합이 선정됐습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이 반도체 특과학과, 융합전공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교육 인프라와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대와 인하대 연합은 올해부터 국비 232억 원과 지방비 34억 원 등 모두 266억 원을 지원받아 연간 86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영월군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신소재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고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건데요. 창업에는 성공했지만 초기 투자가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임대 공장을 신설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드론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으로 향후 도심 항공교통 분야에서 활약이 기대됩니다. 누수와 폭발 등 감지 센서를 생산하는 또 다른 기업, 광물을 활용한 신소재 기술을 보유해 대기업 납품은 물론 국방 기술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영월 산업진흥원에 입주하면서 영월 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 개발을 추하면서 다양한 센서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항공용 센서까지 지금 개발을 해서 시스템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영월이 가진 자원이나 기반을 활용하는 신생 기업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바탕으로 창업에는 성공했지만 공장 건립 등 초기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영월군이 신소재, 유인 드론 등 첨단 산업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공장은 모두 6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공동 휴게실 등을 갖췄습니다. 영월군이 사실은 좀 창업하거나 어떤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임대 시설이 있으면 초기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자리에 잡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영월군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수 중소기업이 잘 성장하면 지역의 첨단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이 늘어나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임대 공장에 입주시켜서 지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그런 발판을 통해서 우수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확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임대 공장 내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들어섰습니다. 센터에서는 국비 3억 2천만 원을 받아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진행돼 지역 소공인 육성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손과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세균 감염, 이른바 식중독이 늘고 있습니다. 발열과 설사, 탈수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더욱 강조됩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를 처음 넘긴 것은 지난 4월 26일.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식히기는 했지만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와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세균 증식으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 약 200군데 기관에서 환자 질병을 표본 감시한 결과 5월 말부터 세균성 장관 감염증, 이른바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 현재 연속 3주간 환자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4월과 5월 100명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환자 다수에서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이 검출됐습니다. 오염된 음식물, 덜 익은 재료를 섭취하며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감염자 대부분이 설사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탈수 증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여름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 매년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손 씻기와 철저한 식품 관리로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을 씻는 것. 생닭이나 달걀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수인성이나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개인위생 및 조리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원주시 지정면 월송 자리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 13억 원 등 모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휴먼 케어 운영 등 주거와 안전, 위생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히 응급 안전 시스템 설치와 마을 회관 리모델링, 가로등과 CCTV 설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울릉도에서 발생한 뇌출혈 환자를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습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3일 저녁 7시쯤 울릉도에 사는 91세 A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울릉의료원에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치료가 어려워 해경에 긴급 이송을 요청했는데요. 해경은 환자와 의료진을 탑승시켜 강릉으로 이송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완료했습니다. 춘천시의회 별관동 신축공사가 이달 중순 시작됩니다. 춘천시의회 별관동은 기존 시의회 후면 지상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별관동은 2025년 완공 예정이며 정책지원 인력의 사무공간, 회의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릉 주요 관광지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습니다. 강릉시는 디지털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강릉 지역 70 곳에 무선 공유기 12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상 지역은 강릉 안목 커피거리와 경포지구, 오죽헌지구, 도심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릉시는 공공 와이파이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문화예술 캠프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양구군은 7월에서 8월 안에 합창대회와 음악캠프를 유치해 900여 명이 양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양구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인제군은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과 도로, 산사태 방지시설 등 71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산사태 취약지역 93곳에는 현장 예방단을 파견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